네, 오늘은 제가 수술이 필요한 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들도 수술해야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치료로서 수술을 하는 그러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 우리가 치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지만 또 어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혈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뇌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릴 대로 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빠방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병도 있어요. 그리고 또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서서히 진행돼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나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수술 후에 좀 혼돈 상태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혼돈 상태인 선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차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죠. 최근에 제가 어르신을 한 분 뵀는데 그 어르신 그 진찰실로 들어오시는데 주척주척 하면서 들어오세요. 휘청휘청 하시면서 그리고 겨우 이제 앉으셔서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진대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오시는 분 치고는 너무 걸음걸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한테 물어봤더니 한 몇 달 전부터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자꾸만 소변 실수를 하시고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뇌를 들여다봤죠. 뇌는 그 뇌 실질적인 뇌가 있고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는 장치로서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골이 있잖아요. 해골이라고 그러나요? 머리뼈. 이 머리뼈 위에 사실은 뇌가 약간 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이사이를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뇌가 중요하니까 이걸 꽝 부딪히면 이거 상할까 봐 겉도 아주 딱딱한 뼈로 쌓아놨지만 그 뇌와 그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뇌척수액으로 이렇게 또 흐르게 해서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척수액은 또한 바깥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쪽으로도 뇌척수액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뇌 CT나 MRI를 찍어보면 뇌 중간 부분에 뇌실이라고 해서 뇌척수액이 모여져 있는 넓은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이 공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현대과학은 이제 그 뇌실을 안에 채워져 있고 뇌 바깥쪽을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러한 뇌척수액을 이제 알게 됐고 뇌척수액이라는 게 첫 번째 보호기능, 두 번째로 이것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뇌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뇌척수액 그래서 쿠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뇌척수액이 배설이 잘 안 되면 뇌 안에 물이 많이 차게 됩니다. 그럼 많이 차게 되면 결국엔 이 뼈 안에 물이 많이 차게 되니까 결국엔 이 물의 압력이 어디를 누르냐면 뇌를 누르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사람의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걸음 걷는 기능이 떨어지고 대소변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정상압 뇌수종이라고 그래요. 왜 정상압이냐고 그랬냐면 실제로 그 뇌척수액이 어디가 막히면 압력이 빠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치매 어르신 정도 치매 증상을 일으킬 정도라면 상당히 압이 정상에 가깝게 거의 압력을 주지 않는 듯하게 그 뇌척수액이 늘어나야지만이 그 서서히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확 뇌압이 늘어나면 그건 당연히 금방 알죠.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비가 오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분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즉 치매 어르신들이 점점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처럼 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증상이 어떠냐면, 일단 걸음걸이가 이렇게 걸음이 이쁘게 걷질 못해요. 그래서 좀 벌어집니다. 넓어지고요. 왜냐하면 휘청휘청하니까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인지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 이분들이 대변 가리기 소변 가리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당황스럽죠. 이분이 그랬던 분이 아닌데 몇 달 사이에 똥도 못 가려, 오줌도 못 가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 기능이 그 정도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 안에 있는 뇌척수에게 압력이 우리의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눌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인지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시지 않으셨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네, 이상하네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은 그냥 좀 쉬워요. 저희들이 CT나 MRI를 찍으면 뇌실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도 어떻게 하느냐? 아니, 뇌척수액을 그걸 빼면 되잖아. 네,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이상하지만 이러한 것들이라는 그 뇌척수액이 늘어나서 뇌수종이라고 해서 뇌에 물이 차는 그러한 뇌수두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때가 문제지, 있다는 것만 발견을 하면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척수액을 뽑아낼 수 있죠. 근데 뽑아내는 거 한 번만 뽑아내지 계속 뽑아낼 수는 없고 계속 뇌에 물이 차기 때문에 전국에 가서 수술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뇌척수액이 이제 고여 있는 그 뇌실이라는 곳에 작은 파이프를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쫙 피부 밑으로 해서 복막으로 뺍니다. 와, 대단한 수술이죠. 예.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수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좀 과하게 만들어진 뇌척수액을 복막으로 빼내는 거죠. 그 암정도 이제 막 조절할 수가 있어요. 뒤에다 이렇게 조절 장치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하면서 뇌 올라가 있는 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뇌척수액을 빼내면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분의 인지 기능도 좋아질 수가 있고 걸음걸이가 특히나 많이 좋아지고 대소변 못 가리셨던 분들이 가리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 아주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치매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수술할 때까지 또는 수술에 대한 판단할 때까지 이제 계속 걸음걸이가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 나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걸음걸이가 나쁘면은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되면 뭐든지 나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일단 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운동 안 하시려고 그러죠. 운동 안 하시게 되면 모든 활동력이 감소한다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안 좋지만 뇌도 안 좋아요. 근육이 자꾸만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또 다시 못 걷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럼 더 귀찮고 힘들어서 더 안 걷게 되고, 그래서 계속 주저앉게 되고 누워있게 되고, 그래서 못 일어나시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걸음걸이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한테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넘어지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넘어지게 되면 어디가 안 부러지셨어도 걸음을 잘 안 걸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다칠 그러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진짜 모르게 넘어지시거든요. 그럼 무서워서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용기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져나가면 더 운동을 못하게 되고, 더 운동을 못하게 되면 더 안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갑작스럽게 모든 게 나빠지게 되고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다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부터 스톱해야 되냐면 낙상을 예방하고 잘 걷게 도와드리는 이 방법부터 이제 우리가 해드려야지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이 이제 걸음걸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짚으시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걸을 거야. 네. 근력이 좀 떨어지셔서 재활 중에 계신 분들은 그게 맞습니다. 그 태도가. 내가 이걸 극복하겠다. 이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노력해서 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보조기 있어야 됩니다. 보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걸음걸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뇌의 어떤 질환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봐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분의 걸음걸이가 이렇게 나빠졌다면 보조기를 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 뇌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좋아졌어. 그리고 관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다 좋아졌어. 이제 근육만 더 키우면은 제대로 걸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조기를 쓰시면 도리어 안 좋고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와 함께 재활치료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고집은 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나는 이거 짚는 순간에 나는 늙은이가 돼.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안 짚으셔서 넘어지셔서 자리에 눕게 되면 그건 또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은 계단 오르내릴 때 제일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꼭 잡고 올라가시고 잡고 내려오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계단을 안 잡고 내려오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거, 시력이 떨어진 거, 그리고 그 각 관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치 감각이 떨어진 거, 특히나 또 근력이 떨어진 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노쇠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느 것 하나가 망가지게 되더라도 계단 내려갈 때 조금만 삐끗하면 크게 다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고 다니시는 거, 그것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꼭 잡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낙상에 대해서 본인도 신경 쓰고 가족들도 신경 써야 이렇게 보행이 안 좋으신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보행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소변이 이제 아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소변을 지리거나 변실금이 있거나 변을 지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자존심 상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든지 안 하려고 그러지. 팬티도 안 갈아입으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들 이제 그 추천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그냥 모시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그 정상압 뇌수두증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엔 본인이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마려워도 그냥 소변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빼는 게 좋은데 그때마다 이제 하시는 것이 아주 그냥 짜증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병에 대해서 좀 알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소변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의 태도가 문제. 그냥 마주 화들짝 들라고 난리가 나고 이러면 이게 다시는 외출을 안 하십니다. 외출을 안 하신다는 게 뭐죠? 운동 안 하신다는 거고 운동 안 하시면 또 아까와 같은 똑같은 낙상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에 대한 것도 이것이 아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화장실 가는 습관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괜찮을 팬티를 요실금 팬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좀 사용하세요. 좋은 거 문명에 이기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술해야 되는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 이런 분들이 넘어져요. 뭐 다른 일 때문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뇌를 다쳐요. 근데 뭐 큰일 났다고 뭐 멍들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 CT를 찍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서서히 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뇌막이 있거든요. 뇌막 사이에 작은 혈관이 트어져서 조금씩 피가 새어나오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그걸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계속 기장은 안 터지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먹고 계셨고, 즉 피가 잘안 멈춰질 만한 그런 그 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심하게 타박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타박받아서 뜯겨진 혈관으로 조금씩 피가 새 나와서 점점 늘어나게 되면 멈추지 않거든요. 아스피린 같은 거 먹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뇌를 쓱 누르게 되죠. 이게 갑작스럽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디가 마비가 되거나 뭐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런 금방 아는데,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멀쩡하시던 분이 자꾸만 치매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 딱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이죠.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 빼내요.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얘 예전하고 달리 점점 치매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 조치하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한 분은 이런 상태이신 분을 모시고 와서 저보고 요양원에 데려가겠다고 요양원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 CT는 한번 찍어보고, 아니 MRI는 못 찍겠다고 그래서 CT만이라도 좀 찍어보자고 했다가 이걸 발견하고 수술해서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뭐 치매 걸렸겠지, 요양원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냈다면 이분은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에 원인도 모르게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되는 이유이고요. 병원에 빨리 데려가서 수술도 이제 해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게 돼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날 병실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를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겠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안 자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고 막 귀신 나왔다고 그러고 헛것을 보고 소리 지르고 바들바들 떨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망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급성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좀 치매 어르신들이 이런 선망을 잘 일으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선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술 등으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가 너무 지나치게 각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병실이 다 무서워. 있는 대로 도파민이 빠바방 올라가면서 헛것을 보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소리 지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요. 난리가 나죠. 특히나 뭐 중환 수술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 가면 이런 성망 환자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 옆에서 케어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고 우리 부모님 치매 걸렸다고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선망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내과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수술이 이제 회복이 되거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집으로 가거나 이런 확 좋아집니다. 확 좋아집니다. 무섭지가 않고 더 이상 무섭지가 않고 더 이상 나를 혼돈시키는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망은 치매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에요. 치매 어르신들이 선망에 잘 걸리긴 하지만 선망과 치매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선망은 급성 증상이에요.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치매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선망은 다양하고 아주 뭐 희한한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반면에 치매 어르신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특히나 확 달라집니다. 선망은 그래서 바깥에
바깥에 나와 있고 특히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전혀 다른 환경에 들어갔을 때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하나둘 없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것들이라면 이제 수술 끝나고 뭐 이렇게 많이 꽂아놓잖아요. 콧줄도 꽂아놓고 뭐 옛날에 목에도 막 꽂아놓고 뭐 주사도 놔놓고 이게 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걸 될 수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빨리 제거를 해드리면 선망이 좋아집니다. 선망은 그 환경을 잘 조절하고 안심되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빨리 그 가지고 있는 내과적인 문제를 해결을 시켜서 집으로 모시게 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하면 싹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너무 힘들게 가족들을 만들고 너무 힘들게 의료진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치료도 해드려서 이분들을 도와드리지만 이 선망이라는 상태 자체는 아 이것은 어떤 치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뇌나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특히나 갑작스럽게 무서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망, 즉 수술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으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수술 후에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여쭤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아 끝나고 나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 선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곧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게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선망과 정상압 뇌수두증 그리고 만성 경막하 출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술이 필요한 치매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연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뭘까요? 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꼭 염두에 두시고 그것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시지 말고 찾아가서 네. 확인하시는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 들어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것도 정말 해답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그 오늘 선망과 같이 잠깐 동안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잠깐 동안 기억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잠깐 동안 기억이 없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